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원년 서기전 37년입니다. 답왈 아시 천재자로 레도 어모소라 대답답 가로왈 나이 이시 여기서는 이다시 하늘천 임금제 아들자 대답답 가로왈 나아 1인칭 대명사로 고주몽입니다. 이시 여기서는 이다시 하늘천 임금제 아들자 비류국 임금 송량의 물음에 고주몽이 대답하였다. 고주몽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원래 도읍도 거조사의 아무모 바소 모소는 아무대입니다. 원래 도읍도 어조사의 아무모 바소 아무대에 와서 도읍하였다. 송량왈 아누세 위양이나 지소 부족 용 양주로다. 소나무송 사양할 양 가로왈 소나무송 사양할 양 가로왈 비류국 임금 송량이 말하였다. 나아 여러루 대세 루세는 여러 대입니다. 할위 임금왕 여기서는 왕노릇할 왕 나아 여러루 대세 할위 임금왕 여기서는 왕노릇할 왕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다. 땅지 자글소 안일불 발족 여기서는 족할족 부족은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라는 것입니다. 얼굴용 여기서는 용납할용 두량 임금주 땅지 자글소 안일불 발족 여기서는 족할족 얼굴용 여기서는 용납할용 두량 임금주 땅이 작아 두 임금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군립도 일천하니 위아 부용가호아 왕분 기연하여 임금군 여기서는 거대군 인칭대명사입니다. 설립 도읍도 나릴 야틀천 일천은 시작한 뒤로 날짜가 얼마 되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할위 나아 부틀부 떳떳할용 여기서는 썰용 부욕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딸려서 붙는 것입니다. 오를가 어조사호 임금군 여기서는 거대군 설립 도읍도 나릴 야틀천 거대는 도읍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할위 나아 부틀부 떳떳할용 여기서는 썰용 오를가 어조사호 나에게 붙는 것이 어떠한가 임금왕 성낼분 거기 말씀은 임금왕 성낼분 거기 말씀은 고주몽이 그 말에 분노하여
인여지투변이라가 역상사이교예하니 송량불능항이러라. 이날인 더블려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싸움투 분별할 변. 이날인 더블려 갈지 싸움투 분별할 변. 비류국 송량과 말다툼을 하다가 또역 서로상 쏠사 서이 학교교. 여기서는 견줄교. 제주에 또역 서로상 쏠사 서이 학교교. 여기서는 견줄교. 제주에 또 서로 활을 쏘아 제주를 견주었는데 소나무송 사양할 양 안일불 능할 능 계룰 항. 여기서는 대적할 항. 소나무송 사양할 양 안일불 능할 능 계룰 항. 여기서는 대적할 항. 비류국 송량이 대적할 수 없었다.